아이고 더워, 덥지? 아이고 더워라. 여름에 너무 덥다 오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한숨 자. 그렇게 배 홀랑 뒤집고 자는 거야? 어우 더웠어. 이거를 이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거. 응? 언니들 밥다 뺏어 먹고 이거 살쪄서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이고 설이야, 이 아이구야, 이 아가씨가 이게 뭐야 이 포즈가, 응?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게 뭐야 이게 오빠 옆에 가서, 아이고 졸려, 한숨 자. 아이고 어제 영일 때 폭죽놀이 하는 데 갔다가 실급했어요.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와. 빵빵 했어. 응? 영일 때 갔더니 그냥 막 사람 엄청 많고, 불꽃놀이 빵빵 해서 엄청 놀랬어. 아이고 더워라. 오빠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하지? 아이고 한숨 자라 그렇지.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아가씨 이게 뭐야 아가씨 이거. 응?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아가씨 이게 창피해. 체면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홀라당. 발라당 뒤집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소리 창피해. 사람들 볼 텐데 아이고 창피해. 옳지 편안하게 한숨 자. 옳지 아이고 우리 예쁘다. 이게 무슨 강아지냐, 사막 여우냐, 알 수가 없어요. 예쁘죠? 우리 설이. 설입니다, 설이. 눈처럼 하얗다 그래서, 눈설자, 기쁠 희자, 설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포항의 죽도시장 가셨다가요, 죽도시장 입구에서 박스 안에 메모와 함께 어린애들 쪼로 대여섯 명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예 데려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죠. 그래서 예, 한 마리 데리고 오셨습니다. 걔가 바로 설이에요, 설이. 그래서 성격이 엄청 까칠해요. 까칠해, 까칠해. 이쁘다고, 눈이 이쁘다고 사람들이 와서 막 만질라 그러는데 까칠해. 으르렁대며, 으르렁대며. 서리, 거기서 잘 거야? 오케이. 거기서 시원하게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서리였습니다.